Great Smoky Mountains. 2022년 7월 17일 스모키 마운틴에 다녀왔습니다. 왜 갔냐고요? 우리 큰처형 부부가 놀러오라 했어요. 은퇴하신 우리 형님의 취미생활이 RV를 타고 미국 전체를 여행하는 건데요. 이번엔 가까운 스모키 마운틴에 캠핑을 오셨다고 해서 놀러왔습니다. 아, 여러분, RV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형님이 타고 다니시는 RV입니다. 레크리에이션 밴. 한국에선 캠핑카라고 하죠? 뒤에 집차 하나 매달고 위 저녁을 누비고 다니십니다. RV 안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런 형님이 이번엔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고 우릴 초대해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부부도 RV에서 하룻밤 자고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관광을 하게 되었네요. 간 김에 조그만한 카메라 하나 가져가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우리들의 추억이기도 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뭐 그냥 아마추어가 혼자 찍고 편집한 영상이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그냥 괜찮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모키 마운틴 RV 캠핑 리얼 체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장만 물리면 돼요. 우리 형님, 약주 한잔 드시고 기분 최고! 이거 물소리 들으면서 걸어가니까 기분 너무 좋다. 원래는 그 사람 못 가니까 민고 폭포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기대하시러 개봉박두! 폭포를 보러 가는 길이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민고 폭포입니다. 헬로. 와우! 링고 폴스! 폭이 넓진 않지만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긴 물줄기가 아주 장관이네요. 밖에 겨울에 얼음이 많네. 이런 장관을 보고 사진을 안 찍을 수 없겠죠? 계곡에 앉아 물멍 때리고 있는 사람. 카메라를 돌려서 옆으로도 찍어보고요. 카메라 다시 원위치. 내려갔다 이제. 응? 돌도 멋있어? 그러네. 깎아놓은 돌벽도 멋있네요. 민고폭포 관광을 마치고 하산합니다. 주차장에서 관광객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신호철 기사님. 다음 목적지로 출발! 다음 브랜치 폭포를 보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계곡물을 따라서 튜빙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다음 브랜치 폭포입니다. 물이 엄청 맑죠? 폭포 아래 맑고 깨끗한 물에서 물놀이하기 좋게 생겼습니다. 멋진 나무가 있고 물가를 계단식으로 꾸며놓아서 계곡과 폭포를 앉아서 감상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더 올라가면 폭포가 또 있는데 음주로 인한 급격한 체력 저하로 하산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물 위에 떠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괴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나방이 죽은 듯이 떠내려오고 있는 걸 발견하고 구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큰 생명을 구했다. 그 꽃에서 죽을 거 아니야. 돌싱이 뭐야? 엄청 크다. 이 이름이 이틀에 뭐라고? I think it might be a hawk moth. 메나방인 것 같다는데 여러분은 뭐 같나요? 혹시 아시는 분? 살겠지 이제. 네, 살겠지. 나를 올리는 한번 봐야겠다. 살려서 날개 해주고 싶어서 소중히 데려가는 정성스러운 손짓입니다. 하지만 얘가 죽어버려서 결국엔 아들의 곤충 표본이 되어버렸네요. 하, 슬픈 현실입니다. 아들이 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붙어있네. 달팽이. 달팽이가 나뭇잎에 붙어있다고. 캬, 이걸 발견해내는 우리 아들의 눈썰미가 더 놀랍네요.
다시 또 차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구부렁 산길을 기가 막히게 운전하는 신기사님. 바로 옆은 청길 낭떠러지 찌릿찌릿 오금이션입니다. 와야봉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테이블 같은 게 있어서 언니 피크닉 할 수가 있어. 어? 저 위로 올라가면 피크닉 할 수가 있어. 산 아래 펼쳐진 경관을 보면서 걸어가는 이 기분, 마치 하늘길을 걷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요? 햇빛도 안 나고 좋네. 네, 뜨겁지 않고 시원하니 좋네. 비가 또 쫙 적셔놔가지고. 와, 여기서 공부를 한참 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 다 읽어보려면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거 맞네요. 맞나? 자, 그럼 지금부터 요약 설명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게 존 B. 번이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타워입니다. 이 사람은 1897년에 태어나 1934년까지 37년의 짧은 생을 살고 삶을 마감했는데요. 33살 때 최연소 9기림 슈퍼바이저가 되고 폐질환으로 죽을 때까지 그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고 생을 마감한 것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1937년 노동절 때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기념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막상 타워 안에는 볼 게 별로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를 낙서들만 많이 있네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타워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빨리 올라가죠? 여러분들 보시기 지겨우실까봐 빨리 감겠어라! 짜잔! 어때요? 경치 죽이죠? 여기가 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와야봉입니다. 쭉 둘러보시라고 컷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은 미국과 캐나다 동부에 걸쳐 길게 뻗어있는 애팔라치안 산맥의 남쪽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에 걸쳐 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은 가을 단풍이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게틀린버그라는 이국적인 도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 한인들은 가을에 캐빈을 빌려서 단풍 구경과 게틀린버그 관광을 주로 합니다. 야생 곰과 엘크 무리들을 직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많이 와본 코스가 아닌 와야 봉우리와 폭포 한두 개를 보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여기는 국립공원답게 보고 감탄할 수 있는 폭포와 계곡, 봉우리가 무지무지 많답니다. 그걸 다 보고 관광하려면 몇 달은 좋게 걸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캠핑 여행의 도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을에 여기 오면 진짜 절경이겠다. 가을에 오면 절경이겠어.